결혼 앞두고 목좀 만들려고 1대1로 강습받다가 2일차 때 양팔에서 열이 나고 소변 색깔이 거의 콜라색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병원 갔더니 바로 입원을. 주 5회 정도 제가 PT를 받았거든요. 2주 됐을 때 살이 안 펴지길래 이상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다음날 출근하는데 막 갑자기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지방 말고 근육이요. 운동 잘못했다간 근육이 녹고 장기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사실, 바로 횡문근 융해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팔, 다리 등 움직이는 부위에 붙어 있는 가로무늬 근육을 횡문근이라고 하는데요. 외상을 입거나 고강도 운동을 하면 근육의 에너지 소모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근육으로 공급되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근육이 손상됩니다. 이때 근육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터져나와 혈액으로 스며들면서 발생하는 질환이죠. 흔히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과도한 운동을 많이 하거나 특히 뭐 스피닝과 크로스핏과 같은 고강도의 운동을 단시간에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근육통이 좀 심하게 왔나? 왜 팔이 안 펴지지? 소변이 이제 갈 색깔로 나오는 거예요. 몸이 많이 피로해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있을라 그러고 간수치가 일반인의 몇백 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단계라고. 경미한 근육통을 앓는 등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수액을 맞거나 수분을 공급받는 것만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급성 심부전과 또 급성 심해뇨관 괴사 등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장 손상으로 이어졌다면 혈액 투석 치료까지 필요합니다. 이쯤 되면 운동하기가 무서워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건강을 잃지 않으면서 운동을 할수 있는 걸까요? 무더운 날씨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운동의 양과 강도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하겠고, 알코올을 섭취하고 나서 사우나를 가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절대 금지. 운동을 한뒤 소변색이 변하거나 근육통이 지나치게 오래 이어진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름철 운동량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주의사항 잘 지켜서 모두 건강합시다.